Halo semuanya, saya kembali lagi. Apa kabar? Yahoo! 네, 여러분, 오늘은 우리가 재민 씨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보려고 합니다. 드디어. 네. 드디어.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오늘은 재민 씨가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곡을 커버했다라고 합니다. 사이코, 사이코.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? 중독성이 너무 있죠. 네, 진짜 원래 재민 씨 목소리가 정말 섹시하잖아요. 그리고 또 레드벨벳 하면 또 상큼 발랄, 아이디. 섹시. 아이디죠. 근데 천원 씨가 미리 보셨대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, 여러분? 혼내주세요. 맛만 봤어요. 조금만 앞에만. 앞에 딱 들고 역시. 정확해요? 거짓말 아니죠? 오케이, 그럼 바로 봅시다. 사뚜, 누아, 니가, 아요, 넌톤. 잉글리시 커버했는데요? 미트. 믿고 듣는
제외. 어 너무 좋았어요. 야, 역시 제외 씨 거는 네. 그냥 믿고 들어야 돼요. 네 맞아요. 진짜로 여러 가지의 보이스를 들려주려고 노력한 게 정말 티가 났어요. 뭐 제 생각에 일단 제외 씨 영상 하면은 간단한 영상. 맞아요. 근데 거기 안에서 맞아. 모든 걸 다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벌스, 프리퍼스, 뭐 비버스 뭐 이런 부분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클라이막스가 딱 시작되면 이제 딱 와 이쁘다. 어, 네 맞아요. 진짜로 그 구간마다 표정의 변화도 정말 다양했고 보이스 톤도 다양했었는데 저는 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영상에서 약간 글리치 효과라 그러죠. 옛날 비디오 같은. 네. 그러시나요? 지금. 네, 이거요, 이거. 이런 효과를 주셨는데, 이 효과 하나만으로 정말 영상 전체를 지루함 없이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제외 씨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. 일단 그 코러스 부분에 딱 들어갔을 때, 네.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눈이 되게 초롱초롱해 보였어요. 아, 그래요? 천원 씨 눈이 초롱초롱해진 게 아닐까? 그리고 이제 노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,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부분이 고음 부분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. 잠깐만요. 제가 말한 부분은 그 처원 씨가 지금 노력한 그 팔세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진성으로 퍼져나오는 그 고음이 너무나 멋있게 들렸어요. 진짜 짱이었어요. 아 그쵸. 네. 저도요. 저도 외면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팔세터 부분에서는 제베 씨가 옛날에 그 성악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성악의 목소리가 조금 들렸거든요. 그래서 와 이것도 조금 신선하다. 제베 씨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. 성악을 하셨었어요? 네, 네 이거 맞습니다. 배신이 아니고 정말 이 섹시함과 네. 큐트함과 네 맞아요 프리티함과 맞아요 엘레강스함과 맞아요 로저스함과 그리고 제외 씨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또 한국에 놀러 오실 계획이 있다라면은 저와 옛날에 만들었던 그 솔로 뮤직비디오처럼 또 다른 노래의 멋진 커버 뮤직비디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. 카메라맨 하겠습니다. 네 오케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외 씨.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촬영할까요? 아린이 뮤직비디오 수마냐 사페 디시니 수마냐 따다!